What'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나입니다. 네,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거의 1년 넘은 것 같던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3부작 August, Betty, Cardigan 요 세 노래를 이제 해석을 시작을 한 게 거의 1년도 더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두 개의 곡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Cardigan and Betty라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서사에 또 다른 노래인 August도 곧 해석을 올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많이 요청을 해주셨었어요. 사실 저한테 막 인스타에서 DM으로도 언제쯤 올려주실 수 있냐라고 부탁까지 한 분도 계실 정도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이 영상은요 꼭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서사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주인공, 남주인공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과 바람을 핀 무명의 여자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하고요. 이 3명은 다 10대. 이 여주인공의 이름이 베리이고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카디건이라는 노래의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인 베리의 시점에서 다뤄진 노래였고요. 이 베리라는 노래는 제임스라는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베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서사는 이 둘이 정말 잘 사귀는 커플이었는데 이 제임스 요 새끼가 무명의 어떤 여자와 한여름 밤에 불장난을 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알게 돼버린 베티가 제임스랑 이제 빠이빠이 하려 했는데 제임스가 막 집 앞까지 가가지고 막 울고 빌고 막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 개의 노래입니다. 오늘 제가 해석해드릴 노래는 바로 August라는 노래예요. 이 August라는 노래는 이 제임스와 바람이 났던 그 여자의 시점에서 소개되는 노래입니다. 그 Cardigan과 Betty라는 노래에서는 바람이 난 여자의 시점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얘기도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August라는 노래를 들어야만 그때 제임스와 바람을 피웠던 이 여자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과연 이 제임스와 바람 핀 여자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 제임스를 갖고 논 걸까요? 아니면 이 제임스를 정말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깊지 않은 마음으로 진짜 말 그대로 something 한여름밤에 불장난을 했던 건지 이 노래에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사 해석에 앞서서 제목 해석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3부작에는 숨겨진 순서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제가 먼저 해석해드린 제목들이 Cardigan Betty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가 August라는 노래인데요. 공교롭게도 앞에 철자가 ABC죠. 약간의 워드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제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영화나 드라마 약간 첩보물 같은 거 보시면 자동차 추격신입니다. 주인공이 이 범인이 타고 있는 앞차를 막 추격하고 있어요. 그 조력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차 번호 보낼 테니까 빨리 스캔해서 추적해줘. 예를 들면 차 번호가 뭐 CBA라고 한다면 CBA 이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보통은 Charlie, Banana, App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전달될 때를 대비해서 철자가 확실한 짧은 단어들로 대신 전달을 하는 거죠. 알파벳 오더로 본다면 ABC 순서대로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ABC 순서대로 이 서사의 시간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임스와 바람난 이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 부분조차도 저는 테일러만의 되게 디테일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과연 테일러가 본인을 투영한 캐릭터가 누구일까? 베리일까? 혹은 무명의 이 여자일까? 우선 verse 1 가사에서 시작할게요. Salt air and the rust on your door.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은 August, 8월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8월의 계절이 늦여름 정도 되죠. 뭐 한여름일 수도 있고요. 8월 초라면. 그래서 salt air라는 단어에서도 이 시간적 배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월이란 즉 여름이라는 그리고 여름하면 떠오르는 장소 바다라는 장소가 떠오르고 있죠. 사실 한여름밤에 불장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다라는 장소와 이제 심상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녹슨 너희 집 문. 이 글의 화자가 바람난 여자라는 걸 봐서 이 여자는 이 제임스의 집에도 왔다 갔다 했던 사이였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클럽에서 잠깐 만나서 원나잇하고 헤어진 상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I never needed anything more. 여러분 정말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이 여성이 어떤 캐릭터인지가 그냥 바로 드러나요.
꽁꽁 숨기다가 마지막에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바로 깔고 들어갑니다. 이 여자는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바람난 여자, 정말 한동안은 그런 여자를 여우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많이 했었고요. 테일러가 어거스트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을 창조할 때 그런 걸 전달하고 싶었대요. So she seems like she's a bad girl, but really she's not a bad girl. She's like really a sensitive person who like really fell for him and she was trying to seem cool and seem like she didn't care because that's what girls have to do. She thought they had something very real. And then he goes back to Betty. So the idea that there's some like some bad villain girl in any type of situation who like takes your man is actually a total myth because that's not usually the case at all. Like everybody has feelings and wants to be seen and loved and just like Augustine, that's all she wanted. That's what I love. 우리가 흔히 남자친구 있는 여자와 만나는 여자를 악녀, 나쁜 년, bitch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면서 막 뺏어오려는 되게 악랄한 여자라고 이미지 프레이밍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자친구가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한다거나 본인도 이 사랑 노름에 이용당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캐릭터를 좀 부여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게 두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드러나는 거죠. 이 여자는요, never needed anything more. 더 큰 걸, 이 이상을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Whispers of are you sure? Whisper 하면 속삭이는 거죠. 진짜 괜찮아? 와, 저는 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이게 테일러 가사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대사를 딱 보고 그냥 영화 한 편, 영화의 한 장면이 그냥 바로 떠올랐습니다. Are you sure는 여러분, 보통은 좀 어린 남녀가 처음 관계를 가질 때 남자가 여자한테 약간 물어보는 그런 대사예요. 진짜 괜찮겠어? 하면서 이제 관계하기 전에 Never have I ever before.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창작하기 굉장히 힘든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정도로 sure 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베리랑 카디건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소설을 노래화한 느낌이 많이 드는 노래들이에요. 함축성이 짙고 막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가사 자체가 진짜 산문 같은 가사들이거든요. 근데 형식은 운문인? 근데 진짜 테일러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산문처럼 얘기를 하는데 운문처럼 라임은 또 다 맞춥니다. Do sure, more for 이렇게 다 맞아요 지금. But I can see it's lost in the memory August slipped away. But I can see us lost in the memory. Lost in the memory. 우리가 추억 속에 길을 잃은 것을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 전 verse 1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던 거고 이제 지금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그때 추억들 속에서 우리가 떠다니는 걸 보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August slipped away into a moment in time. August라는 이 글의 제목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8월이라는 시간이 slipped away. Way. 그 slipper 생각하시면 돼요. Slipper.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Slipped away.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휙 지나가 버렸는데 into a moment in time. Moment는 순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순간, 잠깐의 순간으로 8월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8월을 회상하고 있는 이유는 제임스 때문인 거죠. 이 제임스가 진짜 여러분 진짜 나쁜 놈입니다. Because it was never mine. 왜냐하면 이 8월은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 제목이 왜 어거스트인지 좀 감이 오시죠? 이 화자는요, 어거스트에 제임스를 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월에 제임스를 만났고 이 8월이 내 것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한 월이었던 것처럼 제임스 또한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월과 제임스가 동일시되는 순간인 거죠. And I can see us twisted in bad sheets.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요, 여러분 지금 이 둘이 회상되는 게 약간 대부분 다 침대 위, 약간 비밀스러운 만남,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 둘의 관계가 되게 육체적인 관계 베이스였구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August slipped away like a bottle of wine. 그래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아까는 slipped away였는데 여기서 sip away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그 리사 노래에서 좀 등장했었죠. sip sip 나를 들이켜, 이런 가사가 등장을 했었는데 약간 홀짝홀짝 마시는 느낌을 영어에서 sip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왜 홀짝홀짝이라고 얘기하는지 바로 그 대상이 등장하죠. A bottle of wine의 August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의 와인을 나는 정말 아껴 먹으려고 조금씩 조금씩 마셨다는 거예요. 그 와인 홀짝홀짝 들이켜 보니까 어느새 한 병이 다 사라진 모습을 이 August라는 이 소중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나는 정말 음미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최대한 천천히 보내려고 했지만 어느새 훌쩍 사라진 이 8월이라는
있는 시간에 비유를 한 거예요. Cause you were never mine. 여기서는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아까는 it was never mine 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you were never mine. 제임스를 바로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임스, 와인, 그리고 어거스트를 동일 지휘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여지죠. You're back beneath the sun. You're back beneath the sun. 태양 아래에 보이는 너의 등. 여기서도 또 침대 위에 있는 모습뿐이에요. 지금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육체 베이스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이 모습에서 좀 여러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임스가 진짜 어거스트에 등장하는 여자를 정말 육체적인 관계를 위해서만 만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 베이스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이 여자는 관계를 갖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볼 수 있는 건 제임스 등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제임스가 이 여자로부터 등을 항상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관계가 끝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에서 사랑 베이스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힌트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Wishing I could write my name on it. 그렇게 제임스의 등을 아침에 바라보면서 저기에 내 이름을 새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이름을 새긴다라는 행위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위에 이름을 새기면서 내 것이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게 되잖아요. 하지만 제임스는 다른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Will you call when you're back at school? 너 back at school, 너네 학교로 돌아가면, 즉 너 개학하면. 여러분 자꾸 잠자 얘기가 나와서 이거 성인들 러브스토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하이틴, 얘네 지금 다 고등학생입니다. 놀랍죠잉? 너 계약하면 전화할래?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카톡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권에서는 카톡이란 건 없고 보통 text me or call me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I remember thinking I had you. 여러분 이 문장이 해석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정확히 해석을 하면 나는 기억이 나는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내가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I had you. 내가 너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임스를 바라보면서 잠깐 착각을 종종 했었던 거죠. 이 제임스가 내 남자인 것처럼 착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 파트 등장하죠. Back when we were still changing for the better. 이 여자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임스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 회상만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앉아서 혹은 누워서 아 그때 그랬지, 제임스가 내 옆에 있었지 이런 거를 생각만 하는 건데 또 다시 생각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When we were still changing for the better. 여전히 아직은 변화하고 있었을 때 for the better, 나아지려고 했을 때로 돌아간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우리 사이가 좀 돌이킬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선을 넘어버린 느낌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이상적인 뭐 친구 관계면 친구라던가 이렇게 남았을 수 있었을 때를 자꾸 생각을 해보고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wanting was enough, 원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즉 널 보기만 해도 좋았고 너가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널 항상 좋아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시절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 여자는 그 시절이 더 좋았던 거예요. 지금 For me it was enough. 그러니까 나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던 여자라는 거죠. To live for the hope of it all. 이 모든 것을 그냥 hope,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it was enough for me. 나에게 그거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Canceled plans just in case you would call and say meet me behind the mall. 여러분 이거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해석하셔야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Canceled plans, 모든 계획을 다 취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꾼 모먼트 다 아시죠 여러분? Just in case 하면요, 뭐뭐일 때를 대비해서 라는 뜻이에요. 너가 전화할 때를 대비해서, 너가 연락할 걸 대비해서 모든 약속도 다 취소해버렸던 이 화자의 모습, 정말 사랑꾼인 거죠. And say, 그리고 너가 혹시 말할까봐 meet me behind the mall, 마트 뒤에서 만나. 저는 이 대사에서 이 둘의 관계는 마트 뒤에서나 만날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떳떳한 관계였으면 또 일 끝나면 마트 앞에서 보자,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 둘은 마트 뒤에서 보자라는 거죠. 되게 약간 은밀하고 숨겨야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제임스가 더 나쁜 놈 같다라는 거예요. 제임스는 정말 철저하게 이 여자를 육체적인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난 걸로 보이죠. 근데 이 여자는 그거도 좋아가지고 약속까지 다 취소했어. So much for summer love and saying us. So much for 라는 말에서 좀 이 화자의 약간 현타?
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so much for가 여러분 직역하면 뭐뭐에겐 너무 많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뜻이고요. so much for는 약간 부질없다?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summer love이고 우리라는 말을 쓰기에는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둘은 깊은 사이가 아니었지만 이 여자가 생각했던 건 summer love 그리고 saying us, 우리가 된다라는 이 summer love라는 단어랑 Betty라는 노래에서 나오는 이 summer thing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자에게는요 여러분 summer love였던 거고요 제임스에게는 그냥 summer thing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조금 굳이 번역을 하자면 summer thing은 불장난 같은 거 summer love는 한여름의 사랑 cause you weren't mine to lose 여러분 요거는 약간 꼬여있는 문장인데 좀 직역을 해보자면 너는 내가 잃을 수도 없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임스가 내 것이었으면 잃을 수 있잖아요. 제임스가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느끼는데 제임스는 이 여자와 사귄 적도 없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남자친구도 아니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너무 예쁘죠? 표현이 예쁘다는 겁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되게 애틋함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임스랑은 완전 다르게 이 여자는 애틋한 사랑만을 갖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죠. Remember when I pulled up and said, get in the car.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동시 해석하면 소름이 돋는다 했던 이 테일러의 즉 지리고 지리는 설계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가사가 등장하는 시점과 베리라는 노래에서 James get in 이라는 가사 똑같은 가사가 등장하는 시점이 초수 때가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 진짜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칫 생각하면 어렵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사를 그 전에 이미 완성을 해야 되고 곡마다 템포가 다르잖아요. 그 템포까지 맞춰서 노래를 시작하고 그 템포에 맞춰서 이 아우트로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 앞에 가사 이미 시작해야 이게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테일러는 뭐까지 한다? 라임까지 맞춘다. 이런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테일러가 괜히 테일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베리라는 노래에서도 제임스가 회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커브스톤을 걷고 있었는데 차가 딱 와가지고 제임스 get in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 아 여자가 먼저 꼬셨구나. 아 그년이 나쁜 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베리에서 제임스가 서술을 하지만 테일러가 전달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에게 엮인 여자들은 그렇게 악역인 악녀인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었다고 해요. 또 그때 기억나? 내가 pull up the car 하면요 차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내가 차 세워가지고 get in the car 야 타 했던 거 기억나? and then canceled my plans just in case you would call 그리고 나서 네 연락이 올까봐 모든 계획도 다 취소했잖아. 정말 이 여자는 순해 보였던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면서 노래가 결국엔 끝나는데 이 여자가 계속 반복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제임스가 meet me behind the mall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우리 마트 뒤에서 만나 그리고 이 여자가 차를 세워서 get in the car 했던 부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희망으로만 살고 있었던 그때로 자꾸 돌아가는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노래는 끝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다 가사 해석을 하고 느낀 점은 이 여자가 약간 후회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전부터 제임스를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임스를 그냥 좋아하는 친구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제임스랑 약간 색파가 된 거지. 근데 이 여자는 이 색파가 된 그 순간의 어떤 쾌락을 자꾸 회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그 전을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그 딱 그 시점 이 둘이 선을 넘어버린 그 시점 혹은 그 전을 계속 회상을 하는 화자인 거예요. 근데 막상 제임스랑 딱 선을 넘어버리니까 제임스 등에 내 이름을 새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제임스랑 연락이 뭐 안 된 것 같은데 왜냐면 제임스는 베리에게 싹싹 빌려갔으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이별을 당한 건데 이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귄 적도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 노래 가사 해석을 하면 진짜 제임스가 진짜 개새끼구나 라는 거 한 번 더 그 생각이 한 번 더 굳어지는 뭐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거스트 가사에서 기다려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을 했기를 정말 바랍니다.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on my next video. Bye. Yeah, you read my mind.